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김민정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정부와 제조 판매 업체를 상대로 100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436명 중 사망 피해자는 5천만 원, 폐손상 등 질병에 걸린 피해자는 3천만 원의 배상액을 각각 청구했습니다. 재산 및 정신적 피해에 따른 배상액을 모두 합하면 총 112억 원입니다. 변호인 측은 향후 법원 감정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액이 5배에서 10배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가 북중 접경 지역 등에서 북한의 테러 또는 납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여행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16일 국내 주요 여행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여행객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외교부는 당분간 북중 접경 지역 내 위험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 상품은 판매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여행객들에게 야간 행동 및 단독 행동을 삼가도록 안내하고 낯선 사람의 접근을 경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7%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6월과 비교하면 0.9%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OECD는 한국이 최근 고령화, 생산성 정체, 수출 부진 등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OECD는 한국 정부가 경제성장 뒷받침을 위해 재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부양책을 쓴다면 성장률이 2.7%보다 높아질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방부가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특례요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병력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병역특례요원을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돌리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0년대에는 연간 2~3만 명의 병력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국방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선발 규모를 2018년부터 해마다 줄여 2023년에는 폐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가보훈처가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 재창이 아닌 합창 형식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찬반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창 방식을 강요할 경우 또 다른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담은 상징적인 노래를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재창하지 않는다는 것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폄훼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정입니다.